딱 문을 열었는데 침대하고 바닥에 피가 가득해요. 방 안에 시어머니가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이 하나 있는데 잘 걷어보니까 새끼 손가락만한 크기의 변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일견 보기에는 사람 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구태여 동물의 배변을 갖다 여기다 옮겨놨다면 철천지 왼수신 사람이 한 짓이에요. 이제 용의자 좀 있나 봤더니 한 두 사람 정도가 혐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두 집에서 기르는 개가 7마리예요. 그 두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3년 2월 3일 일요일 날이에요. 오후 네. 3시경에 네. A씨가 있어요. 여성분인데 네. A씨가 친정어머니 본인의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움직여요. 어디로 가냐면 네.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요. 시어머니는 이제 황 씨인데 황 씨. 74살 네. 되신 분이에요. 네. 내가 얼른 사골국만 네. 갔다가 저 시어머니한테 들고 나올게요 한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A 씨 혼자서 아파트로 들어간 겁니다. 현관문 잠겨 있고 인기척이 이제 없는데 며느리다 보니까 키를 아마 이제 며느리니까 여벌로 하나 며느리한테 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문을 이제 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보니까 안방문이 조금 열려있어요. 딱 문을 열었는데 예. 툭 하고 밀려오는 냄새. 방 안에 시어머니가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침대하고 바닥에 피가 가득해요. 거기서 놀래 자빠졌겠죠. 그냥 그 내려와서 시어머니 친정엄마 있는 데서 119에다 먼저 전화 걸어요. 또 바로 그 자기네 집이 한 500m 떨어져 있대요. 네. 아들이 있겠죠? 네. 남편? 네. 거기다도 전화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바로 119가 들어왔는데 119에서도 사망했다고 확인을 아유.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경찰로 신고가 되죠. 이 아파트는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15층 건물이에요. 이분이 그 사망해 있는 그 아파트는 13층, 24평짜리 아파트인데 현관도 이 며느리가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범인은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살해하고 나갈 때도 열쇠로 밖에서 잠그고 간 거예요. 현관문 밖에 이렇게 렌즈 있죠. 거기를 휴지로 막아놨어. 집안을 누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범인이 막은 거로 추정돼요. 현장에 당연히 저 충북지방경찰청 과수팀까지 같이 나왔어. 이 도뷰 여기 밖에 쪽지문 몇 개 찾고 네. 장문도 하나 채취. 장문도. 손바닥. 예. 그것도 채취했어요. 일단 현관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신발장 있어요. 그 옆으로 작은 방 하나 있고. 네. 그 옆으로 화장실 있고. 네. 오른쪽에 그 건너방 화장실 전면이 안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 끝에는 그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의 폴더형 휴대폰이 펼쳐져 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무음으로 설정됐어요. 이건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휴대폰을 감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뒷면에 고무장갑품만 나와. 자, 휴대폰도 분석해봤더니 네. 그 휴대폰으로 4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게 있어요. 전부 다 그 같은 교회 댕기는 교인들이에요. 그다음에 TV 앞에 흰색 걸레가 있는데 네. TV 앞에 혈흔이 보여요. 그럼 걸레를 닦았다는 얘기. 또 싱크대 앞에 수건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혈흔이 나왔어요. 거기도 혈흔이 나오고. 그럼 피 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싱크대 배수구 안에서 혈흔이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수십 점 여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머리채를 잡았거나 더더군다나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상처가 전부 머리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럼 싱크대가 아주 중요한 증거원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방이 현장이죠. 낭자예요, 혈흔이. 침대하고 바닥에 물이 철퍽철퍽할 정도로 물을 많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문틀에서도 혈흔 지문을 좀 채취를 했어요. 문틀에서도. 네. 그리고 TV 앞면하고 좌측에 비산 혈흔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TV 앞에서 공격이 있습니다. 맞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비산혈이 낮은 위치에 있어요, 벽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쓰러진 상태에서 공격했다는 얘기. 안방에다가 물이 철퍽철퍽할 정도로 갖다 뿌리려고 그러면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갖다 한 게 아니라면 뭐 호수가 큰 그릇에다가 담아서 네. 갖다 계속 퍼붓겠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달아붙어 본 거예요. 큰. 네, 그랬더니 그 큰 그릇에 혈흔이 보이는 거예요. 느긋하게 문장고 놓고 네. 할 정도면 네. 이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신 이제 우선 일단 검시했죠. 검시. 네. 경찰이 검시. 네. 경찰 후두부입니다. 네. 머리 뒤편. 네. 분기 12번이에요. 12번. 아휴,
분명히 준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새끼손가락에 방어창이 있어요. 내복하고 속옷을 착용하고 있고요. 네. 하의에 이제 변이 좀 흘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손톱 밑에서 그 손톱 깊숙이 깎아갖고 네. 유전자나 이제 아니면 미세 증거 네. 그런 거 채취를 좀 하죠. 현장에서 네. 검시하고 난 이후 네. 요를 딱 들쳤더니 요 밑에 검정색 그 비닐봉지가 하나 보이는데 네. 그 밑으로 혈흔이 말러 있어요. 이거는 공격당하고 상당 시간 쓰러진 상태에서 피를 흘렸다는 소리예요. 침대 밑에 토사물이 있네요. 토한 거. 소화되지 않은 그 이 토사물인데 귤하고 면발이 보여요. 머리맡에는 아파트 출입문 열쇠 한 개가 걸려 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자기들한테 한 벌 열쇠를 주고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며느리한테 하나 주고 네. 두 개를 항상 엄마가 소지하고 있대요. 근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 나오죠. 범인이 가져갔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이 하나 있는데 잘 네. 걷어보니까 시신 네. 옮기고 나서 네.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변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온전한 상태로. 그 육안 관찰로도 당면 까다가하고 머리카락이 보여. 그러면 일견 보기에는 사람 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피해자의 배변이 아니라면 네. 구태여 동물의 배변을 갖다 여기다 옮겨놨다면 모욕행위예요. 철천지 왼수진 사람의 한 짓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 추정을 하고 부검 들어갔죠. 이 할머니가 키가 156cm 55kg이에요. 자 왼쪽 눈 부위 네. 요 눈 부위 네. 왼쪽 팔 부위 집중 공격이 됐어요. 이쪽에? 그럼 이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후두부 네. 후두부 이 머리 뒤편하고 오른쪽 관자놀이 이쪽에 11개의 자창이 집중돼 있어요. 한 4cm 정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둔탁한 뭔가로 때린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 소견으로 뇌출혈. 뇌출혈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본 것 같습니다. 부검.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남편하고 오래전에 사별을 해서 혼자 사시면서 외아들인가 봐요. 아들하고 살다가 5년 전에 아들을 결혼시켜서 분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열쇠 가진 사람은 일단은 가족이죠, 가족. 그분들 저 알리바이 깨는 거는 딱 간단하죠. 휴대폰 제출 받아가지고 시간 가지고 저 기지국 위치 추적하면 되죠. 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추적을 할 때 뭐 이렇게 별게 나왔어요? 가족들한테? 없어요? 없어요, 아예. 예, 네, 완벽해요. 완벽하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이분은 뭐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 전혀 없는 예, 분이고 예. 문단속을 엄청 잘하는 분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마지막 행적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봐야 예, 봐야죠. 봤더니 2월 2일 날 네. 수원에서 돌잔치 모임이 있었대요.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건데 네. 더 앞으로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앞으로. 1월 30일 날 며느리가 잡채 전달해 줬어요. 와서. 네. 응? 그러면 1월 30일 2월 2일까지는 살아계신 거예요. 네, 3일 동안 또 그 살아계셨다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하루예요, 이거. 네. 분명히 하루 사이에 네, 일어나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의 모든 CCTV를 다 깠더니 네.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이럴 저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출입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CCTV를 싹 까가지고 네. 그 시간대 구간을 정해서 신원 파악을 할 사람들을 골랐더니 755명이 봤더니 한 두 사람 정도가 혐의점이 있어요. 편의상 뭐 거주하는 4, 5, 5호 이렇게 제가 4호, 정했어요. 4호, 5호. 네. 요 두 사람이 네. 피해자하고 안면이 있는데 네. 좀 술 먹으면 저 개판 치고 댕기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피해자하고도 다 좀 있었어요. 4호에 이 당일날 또 CCTV를 까요. 살짝. 네, 네. 그랬더니 얼굴에 마스크 쓰고 무거워 보이는 비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쓰레기 분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5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6호, 목격자 6호를 한번 얘기할게요. 밤 10시경에 퇴근할 때 이 4호 그 여자가 고무장갑 끼고 있는 모습을 복도에서 봤다. 아, 이분 여자분이네, 사우가. 예, 예. 아, 그러니까 여, 이 할머니하고 싸우고 다 죽이죠. 예, 예, 아저씨가. 그러니까 고무장갑은 아까 휴대폰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사우가 유력한 용의자가 돼. 그러네. 6호가 예. 밤 10시경에 자기가 퇴근할 때 보니까 사우 여자가 그 즈음에 예. 복도에 있는데 자 고무장갑 끼고 있더라. 이러니까, 경찰이 뭐야, 이거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그 6호 그분을 상대로 해서 법체면도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발견된 그 변은 또. 변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짐승 개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피해자를 수습할 때 보니까 양말 내복이 있고 그 위로 양말이 그러면 변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없죠. 빠져나가요. 네. 그런데 네. 이게 더 웃기는 건 아까 4, 5, 5호 의심했잖아요. 네. 4, 5, 5호 두 집을 합치면 네. 그 양 두 집에서 기르는 개가 7마리예요. 개 네. 7마리에 대해서도 또 이제 블루스타 시약으로 혈흔 검출을 시도를 해요. 개. 네, 개한테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결국 국가에서 뭐 궁극적으로는 변 감정하겠죠. 네. 그랬더니 피해자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거는 범인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아마 고통받는 과정에서 배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4, 5, 5호는 계속 의심 가는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주지에 가가지고 저희 뭐 출입문부터 이런데 누미노를 싹 뿌렸어요. 아, 혈흔 반응 검사 다 하셨던 네, 얘기죠. 반응 검사했더니 네. 공교롭게도 4, 5 문 손잡이에서도 하나 나오고 4, 5에서 나오고요. 5호에는 집안 전체 형광 반응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집안 전체 특히 집안 화장실에 네. 가서 누미노를 뿌려놨더니 그냥 형광색이 쫙 깔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갖고 그 형광반응을 긁어가지고 이제 긴급 감정을 해요. 네. 에이씨, 근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왔는데 피해자 DNA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팍 꺾여버린 거지. 수사는 다시 4, 5, 5호 터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서 추가 감식을 실시합니다. 혈흔 형태 분석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발생순으로 뒤집어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3월 12일 날. 네. 혈흔 형태 분석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안방의 혈흔으로 보아서 네. 피해자는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출혈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안방 출입문에 부딪혔고 그다음에 휘두름 이탈 혈흔이 있다. 추가의 가격 행위가 또 있었다. 아, 피해자는 출입문을 등지고 주저앉았다 이렇게. 네. 그때 양손에 형태 전이 혈흔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안방 TV 좌측 모서리에 머리 부딪힌 접촉 혈흔도 있다. 이게 네. 막 그 혈흔으로 네. 그당 거기에 막 이렇게 저 안방 그 기대고 앉았다. 그 다음에 뭐 또 저 추가로 공격받은 게 있다. 네. TV에 머리 부딪혔다.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는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침대 안쪽 벽면 구석에 쓰러지고 네. 범인이 거기서 또 공격했다. 또 공격했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실에 TV 그 거실 TV 네. 거실 쪽에 공격이 있었고 안방으로 피신하고 쫓아가서 또 공격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 아까 거실이 먼저 터진 거는 즉 이거는 거실에서 공격을 한 다음에 안방으로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공격한 거예요. 거실은 사실 상대적으로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다가 네. 싱크대 상단 장에서 비닐이 돌돌돌돌 감겨있는 비닐 랩을 발견했어요. 근데 비닐 랩을 발견했는데 이 안쪽에 아주 희미한 혈흔 지문이 하나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그 혈흔 지문을 증강해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특징점을 찾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사람을 아피스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수백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려봤더니 한 사람 나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도착한 사람이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장 씨라는 여성이에요. 41살 먹은 여성. 3월 15일 날 강력호팀이 가서 장 씨 거주지에서 임의 동행해요. 네, 네, 네. 근데 직접 증거는 없죠, 이 여자. 네. 그 여자 당연히 혐의 부인하죠. 네. 장 씨, 네. 잡아온 여자. 그 저 연고를 알아봤더니 이 장 씨 엄마가. 장 씨 엄마가 이 피해자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어. 그래서 네. 서로 왕래도 하고 네. 그랬다는 거야. 그 저 이 장 씨 엄마도 남편하고 일찍 사별해 갖고 아이 혼자 기르고 있었고 일단 추궁했는데 네. 오리발 까니까 네. 단지 거기서 나온 혈흔 지문이 직접 증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장 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여자 장 씨 여자 뭐 하는 거 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그렇게 감시하고 있는 와중에 3월 16일 날 혈흔 지문이니까 그 DNA가 반드시 할머니 거라 해야 되죠. 그래 혈흔마저도 할머니 DNA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따도 돼. 네. 그거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거기 가서 쪽으로 앉아 지키는 거야. 그런데 DNA에서 혈흔이 피해자 거라고 딱 나오니까 이건 게임 끝난 거야. 연락 받고 네. 5분 정도 딱 흘렀는데 이 장 씨가 종이 쇼핑백에다 옷가지를 잔뜩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러더니 승용차에 딱 탑승하는 거야. 네. 아 이거 도망가는 거다. 그렇지. 그냥 세웠어. 네. 긴급체포. 그리고 들고 있는 그 쇼핑백 딱 압수했어.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패딩 점퍼. 그 다음에 치마, 티셔츠. 예. 이거
가지고 와서 혈흔 검사했어요. 혈흔 검사. 아 그게 이거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갖다가 감출려를 가능성이 많잖아. 아. 그래서 압수 딱 해가지고 과수침에다가 혈흔 검사를 과수침에 시켰더니 거기서 인혈 반응 나와. 아. 그래서 바로 그 DNA 감정을 해. 왜 죽였는지. 네.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려면 아 2월 아까 그 3일 날 있죠. 네. 2월 3일 날 범행 추정 시간대에 이 여성의 당일 행적, 네, 이른바 네. 알리바이를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CCTV 다시 까요. 1월 31일 날 16시 20분경에 이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요. 제 피해자분 사진 아파트예요? 네. 네. 그러더니 23분 뒤 네. 16시 43분경에 내려와요. 네. 그리고 차로 가요. 네. 그러더니 16시 46분경 3분 있다가 서류를 들고 다시 10층으로 가요. 네. 16시 48분 2분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차에 타요. 네. 28분이 지나가지고 17시 16분경에 차를 몰고 아파트 정문을 나가요. 네. 그때는 정장 차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거를 이제 외부에서 CCTV를 경찰이 잘 안 살폈던 거야. 그 봤더니 이 여자가 18시 10분경에 차를 주차장이 아닌 외부 갓길에 주차를 해요. 그리고 경비실 뒤편을 통해서 도보로 들어와요. 그때는 정장이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교수님. 모자가 달린 베지색 패딩을 입었어요. 아까 그 그건 압수한 거 그거네요. 예. 네. 그리고 현관으로 잽싸게 달려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렇죠. 옷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서 네. 죽이고 9시간 네. 동안 네. 범행하고 나갔다는 거 나왔으니까 네. 게임 네. 끝났는데 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도주방지 할 걸로 생각하고 잠복근무했죠. 그 여자가 경찰이 이제 자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입었던 옷을 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가방에 들고 상 나왔다가 딱 걸린 거야. DNA 결과 국과수에 나오면 그때 가서 맞으면 이 여자 잡자. 이렇게 밥 먹고 야니하게 생각하고 잠복근무 안 했으면 다 없어졌겠죠. 불태워 버렸으면 네. 직접 준거 골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거 수사 여기서 진짜 교훈이에요. 이 여자가 무비권 행사하면서 버티다가 3월 17일 날 이제 드디어 내 동생 좀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동생 이제 면회 끝나고 갔죠. 네. 그때부터 줄줄줄 남 죽여놓고 지새끼부터 생각하네. 지새끼 걱정하는 거죠. 네. 지새끼 저 빚쟁이 될까봐. 그러니까 지가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장 씨는 대학생 자녀 두고 있어요. 이 여자 결혼은 일찍 하셨네. 네. 마흔 살밖에 안 됐는데 네. 보험회사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제 아마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350 가지고 생활비 자녀 학비 대출금이 한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대요. 네, 네. 월세를 또 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적자에 적자. 거기에다가 네. 이 여자가 최근에 네. 갑상선 수술을. 또 플러스 유방암이 의심돼갖고 병원은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네, 네. 그랬던 거고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 네. 나 죽으려고 그 가경동 피해자 아파트를 찾았다. 그런데 거기서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네. 인사를 서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더라. 네. 그게 18시 30분이다. 네. 아이고 아주머니 저 화장실 좀 급하게 쓸게요. 네. 이제 오케이 해서 들어갔고 네. 그때부터 이제 범행해서 02시 반까지 있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거실 장 위에 네. 에, 십자가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십자가가 달린 그 금목걸이가 딱 보이더래요. 그리고 현금 봉투 그 봉투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네. 30만 원 들어있대요. 네. 그게 보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금목걸이하고 30만 원을 자기 핸드백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딱 보더니 조금 전까지 거실 저 자기 눈에 보이던 목걸이하고 현금 봉투가 없어진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인생. 어. 왜 남의 걸 훔쳐가. 어. 이랬다는 거야. 예.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 따졌다는 거예요. 네. 마찰이 생기면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실 장 위에 돌이 이만하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1차 네. 공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돌로 머리 한방 맞으니까 방 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라. 예. 사정을 했다고 그러고 이건 지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따라가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때렸는데 네. 피해자가 바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무랐다는 거예요. 네. 너 이렇게 살지 마라. 어. 그때 피해자가 아우 나 이제 막 공격당해서 피 흘리니까 나 추우니까 나 이불 좀 덮어줘. 네. 침대 쪽에서 쓰러져가지고. 네, 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기는 죽이긴 죽였는데 더 이상 공격해서 죽이는 건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춥다 그러니까 피 많이 흘렸으니까 저체온으로 죽으면 되겠다. 그때부터 화장실에 가가지고 저체온으로 죽으라고 그 고무통에다가 물 받아서 계속 뿌린 겁니다. 변에 대해서 경찰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양말 다 그 내복 위로 양말 겹쳐 신었는데 네. 변이 새어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어봤겠죠. 지가 공격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냄새가 나서 보니까 네. 바닥에 변이 있더라. 그래서 밝기 싫어가지고 이불로 덮었다. 그리고 안방에 그 유선 전화기 있대요. 네. 그것도 뽑아가지고 거실 장에다 갖다 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무장갑 꼈지. 네. 이 범행도 돌멩이. 네. 거기에도 짓고 뭐 묻어서 끌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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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처리해야 되니까 그건 들고 나와야겠어. 네. 그래서 보니까 장식장 위에 비닐 랩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 한 장 팍 뜯어내가지고 그걸 다 담은 거야. 네. 그때 혈흔지문이 그 롤 안쪽에 살짝 찍힌 거. 그래서 아. 가는 도중에 이제 돌 흉기 네. 고무장갑 같은 건 버렸는데 그건 못 찾았고요. 못 찾았고요. 금목걸이는 다행히 네. 범행 다음 날 금은방에다 팔아갖고 현금화했어요. 이건 경찰이 확보했어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우발적인 걸로 가려고 시나리오 짠 겁니다. 1차 들어가서 전부 확인한 다음에 네. 일단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벗어나서 네. 바깥에 갓길에다 차 세우고 그 차 안에서 네. 정장 입었던 거를 이제 그 저 점퍼로 패딩으로 네. 갈아입고 다시 네. 걸어서 들어와서 들어가서 범행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범입니다. 계획범이에요. 예, 계단으로 올라가는 예, 것부터 그렇습니다. 예, 예. 지 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지 왜 계단으로 걸어서 들어갑니까? 예,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교수님? 징역 25년 받았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범이다. 뉘우치고 있고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징역 25년. 나는 이거 진짜 반드시 아, 적어도 얘는 무기징역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아 정말 이거 네. 안 나가더라고. 이거 아, 찾으면서 화나더라고. 네, 악질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또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